야, 너 돈 진짜 많네? 응, 나 돈 많아. 야, 너 돈 많으니까 나랑 친구하자. 우리 실컷 마시고 실컷 놀자. 렘넌트 여러분, 이렇게 실컷 놀면 행복할 것 같지요? 잠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걸 놓치고 살아가지요. 이렇게 만난 친구들은 진짜 친구가 아니라 가짜 친구예요. 돈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가짜 친구죠. 오늘 예배 드리는 렘넌트 여러분은 영적인 친구, 언약이 통하는 진짜 친구를 만나야 해요. 자, 오늘도 우리 다 함께 따라서 고백해 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다.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기억하며 지금도 다 함께 기도해 볼 거예요. 두 눈을 감고 똑바로 앉아서 코로만 호흡해요. 그럼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드려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아멘.
아버지! 그래, 아들아. 저는 오늘부터 집을 떠나서 살겠습니다. 뭐라고? 그러니 저에게 주실 재산 지금 주십시오. 아들아, 나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란다. 나를 떠나 살면 힘든 일만 생길 거란다. 아니요, 저는 집이 싫습니다. 나가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어서 재산 주세요. 아들아, 언제든 돌아오거라. 내가 항상 기다리고 있으마. 야야야, 어서와. 여기야, 여기. 우와, 이게 다 뭐야? 신난다, 신난다. 오, 예. 어서 마셔, 마셔. 야야야야야! 맞다! 내가 얘기해 줄 게 있어! 나 사실 돈 엄청 많다! 진짜? 너 보여줘 봐봐! 이거 봐봐! 너 돈 많으니까 우리의 친구야. 우리 흥청망청 다 같이 돈 쓰고 놀자. 진짜 우리 친구 맞지? 그럼 우리 실컷 놀자. 이렇게 집을 떠난 아들은 매일매일 신나게 놀았어요. 친구들하고 놀 때는 즐거웠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렸어요. 돈이 다 떨어지니 세상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지요. 진짜 친구가 아니라 가짜 친구들이었어요. 결국 이 아들은 뭐가 되었을까요? 뭐라고? 거지가 되었어요.
것 봐봐. 나 신발도 없어. 아니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거든. 근데 흥청 망청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친구들이 모두 떠나가 버렸어. 내가 속았어. 배고픈데. 아 배고파. 아니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거 돼지잖아. 근데 돼지는 좋겠다. 저 돼지는 먹을 것도 걱정 안 하잖아. 나도 배고픈데 돼지가 너무 맛있게 먹잖아. 에이 모르겠다. 나도 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같이 먹어야겠다. 집에서는 말이야 이런 거 말고 맛있는 것도 진짜 많았는데. 그리고 편하게 살았었는데. 아빠 말 잘 들을 걸. 나 이제 여기서 굶어 죽게 되는 걸까? 아빠. 안 되겠어. 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내가 집을 떠난 지 엄청 오래됐는데 내가 돌아갔을 때 아빠가 날 기억 못하면 어떡하지? 아, 어떡해? 아, 그래! 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제가 부끄러워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저를 아들이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종으로 써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아빠가 나를 굶기진 않겠지? 집을 떠난 이 아들은 다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매일 기다렸어요. 아들아, 아이고, 집 나갔네 아들. 힘들게 굶고 있진 않을까? 어디서 힘들게 고생할 텐데 언제쯤이면 내 아들이 돌아올까? 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아들아, 내 아들아,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저를 이 집에서 일하는 종으로 써주세요.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 여봐라, 어서 가장 좋은 옷과 신발을 가져오너라. 우리 가져오너라.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서 떠나서 산다 그랬잖아. 떠나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던 거야. 나 나갈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앞으로 줄 재산을 주세요. 저는 나가서 살 겁니다. 나가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 나는 엄마 아빠 떠나서 살면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떠났죠. 떠나서 돈이 있으니까 생긴 친구들이 있었어. 이 친구들, 돈이 있을 때는 친구고 돈이 없을 때는 다 떠나버렸지. 진짜 친구야, 가짜 친구야? 가짜 친구야. 거짓말쟁이 친구야. 맞지? 친구들이 저 가짜잖아. 야야, 쟤는 돈이 있으니까 나랑 친구해야지. 돈이 없네? 그럼 친구 아니야. 이거 가짜 친구지. 나중에 다 떠나버렸죠. 떠났어. 돈, 아버지한테 받은 돈 다 쓰고 이제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 그 여러분들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옆에 있는 언약까지 렘넌트가 진짜 친구야. 알았지?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보면서, 옆에 있는 친구 동생 다 보면서 이야기해요. 너는 내 진짜 친구야. 여기 있는 친구들 평생에 같이 렘넌트 운동, 전도 운동, 선교 운동 하면서 우리 볼 거야. 돼지는 뭘 먹고 있는 거야? 자기는 배고파서 아무것도 안 먹고 배고파, 죽고 배고파, 이제 난 어떡해 이러는데 돼지가 뭘 먹고 있네? 그래가지고 성경에 이거 누가 이거 오늘 이야기해 준 거라고? 예수님이 해주는 이야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돼지는 뭘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저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먹어야겠다. 그래서 그걸로 배를 채우는데 맛이 있어 맛없어? 맛없잖아. 맞지? 맛이 없는 거야. 에이, 나는
집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일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집 떠나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은 무슨 돼지가 먹는 열매나 먹고 있고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가기로 한 거야. 그걸 보고 뭐라는 줄 알아? 자, 따라서 합니다. 회개. 회개. 다시 회개. 회개. 회개는 뭐냐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다시 올바른 길로 가는 걸 회개라 그래. 그래서 회개한 거야. 나 집에 돌아가면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오늘부터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꾼으로 써주세요. 그리고 돌아가요. 근데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저쪽에서 아들이 이제 먼 나라에서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 멀리 보이는 거야. 저 멀리 아버지가 딱 본 거야. 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알아봤을까 못 알아봤을까? 알아봤을까?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야. 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저 내 아들이잖아.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껴안았어. 아버지, 저는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종으로 써주세요.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알아? 무슨 소리 하냐? 야, 가장 좋은 신발하고 옷을 갖고 와라. 입혀주고 잔치를 열었어.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랬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았다. 살아왔다. 이러면서 잔치를 열었대. 자, 이 이야기를 왜 해주는 줄 알아?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 우리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할 거예요. 자, 다 두 손 들고 따라서 합니다. 크게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다. 손 내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라냐? 나는 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 너는 내 아들이야. 이런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왜?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언약, 그 사랑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성령께서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세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를 기억하며 글자를 따라서 보아요.